오. 플레이가 아무도 없는데. 그냥 들어왔어. 와, 서늘해. 아니, 아직 화면 안뜬 거야. 아, 그래? 이거 좀. 요. 더비, what's up? 안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안 자고 있길 잘했다. 그 타이밍. 굿굿. 근데 머리가 파란색처럼 보이지, 너 지금? 나 지금 살짝 파란색이야. 그치? 솔직히 나도 지금 내 머리 색깔 잘 모르겠어. 아, 그래? 고추장 머리 예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김치볶음밥으로 돌아온 주현입니다. 너랑 뭐죠? 저는 모르겠어요. 약간 조스바 같은데요? 살짝 조스바 느낌. 좋습니다. 약간 조스바 느낌? 좋습니다. 네. 조스바 김치볶음밥. 학년의 미모 찐이야. 찐찐찐찐찐이야. 여러분, 앉아서 뭐 하고 계셨어요? 뭐 하고 계셨나요? 지금이 지금 몇 시지? 12시 19분밖에 안 됐구나. 빠키라니. 야, 나는 한 엄청 새벽인 줄 알았어, 지금. 어제 라이브 보고 있었다고. 맞아요, 어제 라이브 되게 재밌게 했습니다. 아니, 스머프 같아요, 스머프. 아,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다시 리업로드를 했지만, 그 틱톡 챌린지, 틱톡 크리스마스 챌린지 보셨나요, 여러분? 아니요. 저하고 케빈의 틱톡 크리스마스 챌린지를 올렸으니까 한번 여러분도 챌린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챌린지. 과연 안무가 되게 쉬워요. 봤대요. 네, 저하고 큐하고 이렇게 되게 어떻게 하면 재밌고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챌린지를 만들어 볼까 하다가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여러분 꼭 올려주셔야 돼요. 알겠죠? 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주현이 형또 이런 거 진짜 하나하나 본다고요. 진짜 약간 스타일이 그래요. 언제 올라올까? 주현아, 뮤비 럭비부 주현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저는 아니요. 아니야. 그냥 컨셉이 딱 있었어. 그냥 컨셉이 있었어. 있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감독님께서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잘 어울렸어요, 진짜. 되게 재밌겠다 했어요. 너무 멋있는데? 고마워요. 근데 있잖아, 요즘 현진이 형 너무 좀 그렇지 않아? 현진이 형 그렇게. 아, 근데 솔직히 나도 요즘에 약간 현진이 형이 조금. 조금 옷도 이상하게 입고. 그러니까 솔직히 요즘에 조금 그 성격이 찐이야? 진짜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형이라서 또 내가 그치. 말하기가 좀 그치 현정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새 네. 오, 뭐야? 뭐야? 누가? 무슨 일이시죠? 뭐야? 왜 이렇게 안 나오나 했어요. 빨리빨리 나오시죠. 왜 이렇게 안 나오나 했어. 기다렸잖아. 서프라이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 다롱이께서 다롱이님께서 헐이라고 남겨주셨어요. 현지 형 성격이 너무 좋다고요. 네, 좋아요. 수습해로 수습해야 돼요. 아니 대충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길래. 아니 저 마음대로 나간다고 했는데 너무 아, 그래요? 빨리 나. 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이렇게 브이앱을 킨 거는 네. 그 저희 크리스마시 챌린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또 여기 계신 분들께. 아 저한테요? 네. 아. 그리고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또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어때요? 좋죠. 그럼 저희가 먼저 배울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요? 되게 일단 좀 자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훅부터? 아 일어나세요? 훅이야 훅이야. 근데 좀 케빈 옷을 안 쳤네. 근데 쉬워요. 진짜 쉬워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큐하고 제가 이게 밤낮이 정말 고민하면서 짜는 거예요. 형 목이 잘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 뒤로 빼졌다. 쉬워요. 이게 이게 뉴 브릿지 파트가 뉴하고 케빈의 브릿지 파트가 끝나면 근데 그 학년이 마지막 삽이요. 알죠? 마지막 파트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초반에는 뉴 브릿지 파트는 I'm down 거기서는 약간 좀 여러분의 약간 끼와 뭔가 좀 재밌는 것들을 보여주시면 돼요. 약간 저 같은 경우는 I'm down 이렇게 했거든요. I'm down. You got me like 약간 I'm down. 한 다음에 You got me like 다리 모아주고 오우 하면서 손까지 오우 왼손 들어가요. 다시 You got me like 때 약간 포인트를 해줘야 돼요. You got me like 저 만드는 내 맘도 두 번 웨이브 저 만드는 내 맘도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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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표현한 거거든요. 크리스마스 왼쪽 오른쪽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온앤온 돌리면 돼요. 오케이 끝? 그럼 거의 끝났어요. 자 그럼 처음부터 자 이거 좀 얼굴이 안 보이는데 새로 모드로 해야 되겠다. 아이고 어떻게 돌리고 새로운 거죠. 어떻게 바꾸지? 아, 그거 못해. 여기 지금 못 바꿔. 아, 여러분 껐다 다시 킬까요? 아니. 괜찮아. 그 위 커 그거 올려버려. 위에 올리려고. 그럼 이렇게 할까? 됐다. 됐다. 오케이. 뭐라고? You got me like. You got me like. 저 만드는 내 맘도 It feels like Christmas on and on It feels like Christmas on and on 하고 이제 만약에 혼자서 한다 하면 막 이렇게 돌면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둘이서 한다 그럼 이제 자리를 바꿔. 셋이서 하면 한 명 봐 그냥. 아니야 한 사람 하면 다 일자로 뭉쳐. 일자로 뭉쳐. 그 다음에 이제 한결이가 왼쪽으로 가고 형이 이제 오른쪽 가고 5, 6, 7, 8 하면서 서로 컨트롤.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올 앤 온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여러분의 잔망을 보여주면 돼요. 한 번 더 십 5, 6, 7 You got me like 저 만드는 내 맘도 It feels like Christmas on and on It feels like Christmas on and on 오케이 보여줘. 남자. 내 안 되겠다.
아니 원작상 틀리면 아 제가 틀렸어요 죄송해요. 오케이 오케이 현장 버전. 학년아 너무 잘한대. 여러분 대충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충이라니. 오케이 시험 아 현장 버전. 나 얼마나 뭐냐? 잘 떠는지. 자리 맞고 컨택 어 그렇지 그리고 다녀가 하고 뭐 재밌게 여러분의 노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끝납니다. 아 잘했지. 잘했어 거의. 좋아 오케이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근데 주연이가 네. 되게 열심히 만들더라고요. 틱톡 되게 챌린지 하고 싶었나 봐요. 맞아요.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가 친구 없잖아요. 아 네. 그래서 더비한테 아 근데 이제 우리끼리 해야지 우리는. 왜 부탁하면 되지? 아 그런가? 부탁할 사람이 없는데 어떡해요? 그 형부 형이랑 친하잖아.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대박이죠? 대박이잖아. 이야. 아 근데 잘 만들었어. 이게 남녀노소 다 따짐 없이 너무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연이가 그런 어려움 난이도 조절까지 해서 짠 거니까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해주셔야 돼요. 챌린지 저 기다리겠습니다. 노필터네. 아 노필터야? 진짜? 저희 그거 봤잖아요. 비대무쌤 피부 좋다고. 아 그 피부 좋다고 해서 맞아. 그 사실 비하인드 그 유튜브 매주제 그 저희 선생님이 말한 1일1팩 한다는 그 친구가 저였어요. 아 너야? 네 제가 한동안 1일1팩 했었거든요. 아 그래? 네. 부장가 봐요. 네? 1일1팩도 하고. 아 집이 많지. 라보티스? 네 라보티스. 라보티스 되게 많이 있어요. 학년인 외웠어 이제? 뭐야? 오케이 빠 씨 노래 한번 해봐. 나 아까 외웠잖아. 아무튼 그 두 분도 찍어주세요. 기다려 있겠습니다. 오케이. 헤매 되면 찍어야지. 오케이. 한번 쓰시고 더. 이리고 하! 이리고 나 왼쪽! 나! 오케이 자 그래서 마스터했습니다. 챌린지 튜토리얼 끝났고 브레이커 영감입니다. 읽었다는 거를 하나 있어서 브레이커 앉으세요. 앉으세요. 저는 괜찮아. 저 괜찮아. 원래 네. 그래서 네 댓글을 교수님이래요. 왜? 아 교수님이에요? 누가 교수요? 주연이 저죠. 아 형 만들었으니까 네. 난 좀 어려운 거 나 그런 챌린지 한 번도 못 봤어. 엄청 안 뭐 어려운 거 챌린지 뭔 줄 알아? 아 그거 많이 있어. 해외 약간 어려운 거? 해외 틱톡커들 보면 되게 엄청 어려운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아 나 막 배틀그라운드 막 이런 거밖에 못 봤어. 막 아야 이거 손으로 하는 거? 손으로 막 삐삐삐삐삐삐 해요. 왜냐면 다 따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려우면 따라하기 힘드니까. 근데 그게 진짜 챌린지지. 그치 그게 진짜 내가 챌린지야. 아 저희가 요새 여러분들을 많이 자주 만났잖아요. 그 콘서트도 했고 맞아요. 약간 비하인드 비하인드 어땠어요? 형훈이 형이랑 어떤 거? 영훈이 형이랑 희재 하면서 비하인드 비하인드 말했어요. 비하인드요? 저 오늘 MC예요. 네. 기다려보세요. 오케이 아 영훈이 데리고 오게?
히즈 부르고 있는 거 아니야? 히즈 부르면서 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 형은 개인 무대 어땠어요? 아 저요? 저는 그나마 다행히도 이미 제가 했던 거였잖아요. 근데 좀 궁금했던 게 네. 까먹었지 않았어요? 아 전혀 안 까먹더라고요. 불렀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영훈 씨 모셔왔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더비 분들께. 목이 잘리고 있어요 지금.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니, 목이 잘리고 있어요. 네. 영훈 씨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 자리에 앉으세요. 강제 소환. 게스트석. 자 강제 소환했습니다. 영훈 씨 이번에 그 더 필름 어워즈에서 네? 현재 씨랑 같이 그 듀엣곡 희재 준비를 했잖아요. 네네. 뭐야 갑자기 인터뷰 타임이야? 네. 인터뷰입니다. 그 하면서 뭐 비하인드 재밌었던 비하인드나 더비한테 뭐 말해주고 싶었던. 일단은 현재한테 고마웠던 점. 아. 그 많을 텐데. 아 일단 근데 듀엣을 하자고 제안을 한 게 저였어요. 아 진짜? 네. 네. 제안을 해서 강제로 소환당했어요. 현재는 근데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더라고요. 되게 고민할 줄 알았는데 어 그래 이렇게 바로 꼭 정해 이렇게 해가지고 곡을 제가 이렇게 리스트 막 하고 그렇게 해서 희재라는 곡을 그 하게 됐죠. 곡을 고르는 데 있어서 또 되게 많이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맞죠. 그치? 네. 그거에 대해서는 또 한번. 근데 난 진짜 개인적으로 아이빌리브 너무 좋았는데. 원래는 사실대로 말하면 아이빌리브를 처음에 하려고 네. 되게 연습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시청 뭐 선배님 하다가 뭔가 아 차라리 다른 곡을 한번 더 연습해 보자 하면서 희재를 했었는데 아이빌리브는 왜? 어려웠더라고요. 맞아요. 어려웠어요. 그쵸. 이제도 모든, 어려운데 모든 곡이 다 어려운데 뭔가 I Believe는 나중에 하려고요. 저 영훈이랑 나중에 I Believe 꼭 녹음해서 네. 들려드리는 날이 있기를 겠죠? 네 만들 거예요. 있어요, 제가 있어요. 만들겠습니다. 꼭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황현 씨 네 찐찐 왜 찐이야를 선곡을 하게 됐죠 개인분들로? 이게 원래 이제 무조건 네 이라 그러니까 한기나 뭐 하고 싶니 이럴 때 전 무조건 트로트로 가겠습니다 이랬는데 왜냐면 이제 다 슬픈 거 부르고 막 이제 춤추고 이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조금 재밌어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을 한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로트를 하게 됐는데 무조건 생각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무조건이 이제 너무나 대중적이고 너무 많은 분들이 불러주셔갖고 생각해봤는데 요즘에 좀 영탁 선배님 딱 그죠 그 TV 화면 딱 지나가는 그래서 그때 아 찐이 한번 해볼까요? 찐이를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비하인드 또 있어. 그 학년이 찐이 할 때 뒤에서 주현이랑 현재 영훈이 춤출 거도 생각했어. 맞아요. 아 맞아요. 진짜? 왜 난 모르지? 아 너 몰랐냐? 원래 나는 내가 들었던 거는 학년이 춤출 때 이번에 댄서분이랑 함께 했을 때 함께 했잖아. 더보이즈가 다 나와가지고 하는 걸 맞아. 들었었어. 원래는 다 같이 나와서 하는 거였는데 그 아, 우리 옛날에 그 예능 촬영했을 때 했던 안무 있잖아. 찐찐 아이가 그거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댄서분들이 너무 잘해주셨어요.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되게 나한테 뭔가 인상 깊었던 이유가 우리가 그때 그걸 찍을 때 찐이야를 했었잖아. 딱 이거 할 때. 근데 내가 그 전날에 노래방에서 그 연예혁명이 촬영하면서 노래방에서 이렇게 찐이야를 딱 부르는 신이 있었어. 거의 한 1년 전이지 않아? 그거 나왔어? 어? 스포 아니야? 나왔지. 나온 적 있지. 그래서 딱 다음 날 갑자기 이걸 찍는데 찐이야가 나오는 거. 진짜 너무 촬영 신에. 이거? 그때 그 촬영이 한 1년 정도 전이었지. 그지. 지금 보여줘도 돼. 이거. 아, 저 이거 여기 수건데. 아, 그 케빈 형이 뭐 챌린지 한다고 가져가갖고. 아 맞아, 연예혁명 최근에 대박 신이 나왔어요. 아 뭔데? 뭐 나왔어요? 놀이공원 신이 나왔어. 네. 어. 뽀뽀한 거? 응. 왜 그랬대? 야, 누가 제가 뽀뽀 어떻게 알아요? 경호한테 물어보세요. 야, 저는 몰라요. 더비 허락 받고 했어? 더비한테 빨리 사과하세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제. 아니에요. 더비가 그래도 연기니까 이해해 주실 거예요. 네. 그지 더비?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제가 물어봐 줄게요. 미안. 형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아, 고마워요. 나도 얘기해 주길 기다리고 있었어. 아, 그러네. 네. 아, 나 주현이가 이번에 정말 에이투 더 보이즈 그거 할 때 에이투 보이즈 네. 그거 하고 나서 이제 딱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한 거잖아. 콘서트에서. 아. 원래 새로운 거 보여드릴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에이투 보이즈를 뭔가 그런
컨텐츠 말고 그런 라이브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그래서 네 하게 되었죠. 근데 이번에 그 빨간 레드 수트는 아, 오늘 맞아. 이번에 의상은 제가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 아, 장난 아니었어. 레드 뭐 입고 싶냐고 해가지고 저 레드 수트에다가 왠지 셔츠보다 목폴라가 더 뭔가 그런 레트로의 느낌이 날 것 같아서 맞아 처음에 네. 이렇게 셔츠 입었잖아요. 안에 조끼? 베스트 베스트를 입었는데 갑자기 주현이가 아 막 이러면서 조끼 아예 그 목폴라 그거를 원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훨씬 잘 어울렸어. 근데. 네 처음에 너무 과할까 생각했었는데 이게 춤을 춰보니까 또 그치 괜찮더라고. 난 솔직히 이렇게 안 입길 원했어. 안 해? 자켓만 딱 입고 안은 아니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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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왜? 왜?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그것도 아직. 그것도 더비한 트럼 못하더니 더비 바로 오케이 하지. 그 어떤 분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형 마마에서 떨어질 때 안 아팠냐고. 형 그때 아, 형이 어땠는지 말씀드려 주세요. 아팠어요? 얼굴 좀 보이세요. 얼굴 좀. 거의 아팠어요? 뭐 에이스 침대였어요. 그렇죠. 네. 허이. 재미난 일 있나. 왔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카메라 켜져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장난이고 소개 인사해주세요. 자 에릭씨 여기 잘 앉아주세요 여기.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자기소개요? 네. 안녕하세요 에릭입니다. 네. 공식 인사 안 하나요? 근데 괜찮아요 지금 잘생겼어요. 베스트 비더 보이즈. 그래서 무슨 얘기 하고 있었죠? 얼굴 보여줘. 뭐 어때? 아니, 얼굴 여기 있잖아요. 아 에릭 씨. 에릭 씨. 이번 갑자기 에릭 씨. 아니 이번 콘서트 개인 네. 무대 어땠어요? 개인 무대 어땠냐고? 아 맞아. 에릭 짱이었지. 와 에릭이 진짜. 맞아. 난 에릭 너무 잘 어울렸어. 칭찬하고 있었거든요. 깜짝 놀랐어 진짜. 맞아요. 네? 에릭 방금 칭찬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대박이었다고. 이거. 에릭이 정말.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로 진짜로. 보다 근데 영훈 형이 솔직히 나 주현이가 안 입길 바랬어. 이거까지. 아 맞아. 그거 봤어? 봤어? 그거 봤지. 아 근데 그거 다음에 바로 말했어 에릭. 에릭 어땠어요? 내가 거기까지 보고 들어왔단 말이다. 오케이. 아, 근데 진짜 너무 잘 어울렸어요. 아 예 주현이 형이 많이 봐줘가지고. 에릭 여기 강아지 멋있어래. 강아지 눈치 강했어. 오 진짜 큰 강아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떨어졌을 때 어땠어요? 아 떨어졌을 때 진짜 댄서분들께서 너무 잘 받아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떨어져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 진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편했다면 엄청 편했다는 거예요. 어, 난 너무 무서웠어. 근데 그러고 나서 형한테 괜찮으세요? 아, 맞아요. 심지어 그리고 저한테 오히려 왜 거기 앉아? 왜? 아니야 몰라도 돼. 찌었어. 심지어 오히려 나한테 괜찮냐고. 아 진짜. 난 너무 죄송스러운데 받아주는 게 무거웠을 텐데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했던 댄서분들께서네. 그분들께 이번 또 따로 뭐 드렸죠? 뭘 드려? 치킨 하나. 마마 마마를 약간 저희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 또 하이라이트 부분이 형하고 선우하고 위에서 창술 창싸움 맞아. 근데 이게 아쉽게 좀 멀리서 잡혀가지고 안 보이는데 나 그게 진짜 멋있던 근데 진짜 멋있었어. 근데 뭐 비하인드로 나가거나 그 눈여겨 보시면 그 보여요 살짝. 그 창을 던지는 거 형들이 위에서 잡고 이제 하는 거. 아 근데 저는 이번에 아쉬웠던 게 우리가 세트가 엄청 컸잖아 그게. 그래서 전에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됐잖아. 근데 마마 보니까 너무 큰 거야. 엄청 커. 진짜 생각이 엄청 커. 진짜 야구장만 했어요. 아파트 그 뒤에 벽 자체가 아파트 3층 높이였어. 그래서 뭔가 그게 작아 보였어 이게. 근데 확실히 댄서분들이 없었다면 그런 멋있는 무대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대도 엄청 이걸 거. 보고 계시진 않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너무 현실적이다. 감사드린다고. 저 보고 계시진 않겠죠. 네. 보고 계시진 않겠지만 이런 분들 구역생 이런 뭔 말하는 거 하나 구역생 챙겨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 또 주연이 이제 거기도 너무 멋있어. 처음에 딱 내려놓고 아 맞아 그게 저도 되게 처음에는 이제 리허설 하고 했을 때 되게 살짝 뭐라 해야지 잘 못했어요 거기를. 그쵸? 아니 근데 리허설 때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알아. 네. 처음에는 약간 그 딱 뭐라 해야지 카메라가 잡히는 타이밍이나 그런 걸 몰라가지고 그런 걸 표정을 뭔가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아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해졌다 했는데 딱 됐어. 딱 보는 순간 카메라 딱 켜지더라고 불이. 주인형 따라가기
반대야. 반대 아, 이쪽에. 그리고 딱 이거 딱 들고 딱 쳐다봤는데 딱 카메라가 딱 그때 저를 잡더라고. 그래서 잘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멋있었어. 진짜 멋있었어. 빨간 머리 진짜 잘 어울려. 그래요? 어. 모니터를 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아 됐다. 이게 딱 아니야 맞았어. 내가 그랬지. 나도 그랬어. 이렇게 만 내가 딱 그 한 두 번 찍자 두 세 번 찍잖아 원래. 네. 딱 처음 거 보고 내가 형 꼭 아쉬운 거야. 네. 두 번 찍고 딱 하는데 이제 안 하겠대. 이제 다시 녹화 안 하겠다 했는데 진짜 딱 그게 좋으니까. 진짜 너무 좋아서 근데 딱 그 장면이. 너무. 아 근데 그리고, 진짜 너무 아쉬웠던 게 마마하면서 이게 사람이 보는 전 무대적인 무대를 보는 눈이랑 카메라랑 다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거 되게 실제 많았어. 저희가 팬분들께서 직접 오셔서 맞아. 봤으면 그 스케일을 정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 그럴 날이 올까요? 나 또 비하인드 있어. 뭐? 불 붙이잖아. 아 불. 아니 그러니까 불 이렇게 붙잖아. 어. 네. 근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이 쑥 붙잖아요 그 고에. 근데 밧줄이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탔어요? 밧줄이랑 아. 불이랑 같이 있는 거 다 잡아야 되거든 그걸. 잡았어? 잡았지. 이렇게. 오. 아. 그때 망쳤어요. 잡을까 말까. 안 잡으면 난 떨어진다 여기서. 그래서 불 싹 뺐어요 사실. 아, 그럼 이렇게 있었겠네. 만약 잡았으면. 근데 그거 얘기해도 되나? 뭐? 그. 뱅.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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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건 아니에요. 아, 근데 그 언젠간 내가 네. 얘기해드릴게요. 언젠간 할 수 있어. 레전드 하나 좀 있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다치진 저희가 안전하게 다 네. 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치진 않아요. 뭐 보고 있으면 뭐 아. 읽어봐. 저 그분도 크리스마스 챌린지 해주세요. 오케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 어, 맞아요. 아니야. 방금 맞아요. 근데 이거 할 때 오른손부터 해요, 왼손부터요? 일단 오른손 이제. 오른손 만 트리 만들고 왼쪽 트리가 이제 왔다. 또 오늘 어. 주연이랑 학년이가 뒤에 피고 싶다 해서 켰잖아. 네. 뭐 크리스마스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난 그냥 켜고 싶었어. 네. 학년이가 계속 구입하고 싶다고. 머리가 또 금세 자랐네. 어 근데 뭐야? 뭐가? 엉덩이가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이러는데? 아 나 그거 뭔지 알아. 엉덩이? 그러니까 엉덩이가 그러니까 그런 거야 막 그 난센스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냥 난센스라기보다는 그냥 받아 입장 받아들이기 그거지. 엉덩이가 과연 하나일까 두 개일까? 두 개지. 그러니까 몇 명은 두 개라 생각하고 몇 명은 하나지. 이게 하나 생각하고. 너 일어나 봐. 왜나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예요. 하나지. 그러니까 하나를 생각하면 두 개도 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면서 솔직히 엉덩이는 엉덩이 두 개, 엉덩이 하나 이렇게 말 한 번도 안 들어봤잖아. 그치. 우리가. 그치. 근데 뭘 갑자기 두 개야? 이거는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 현혹시켜서 문제를 만들어서 하나 맞아요. 두 개 이렇게 한 거예요. 엉덩이 하나. 솔직히 팔 하나 두 개. 팔은 두 개인 거 어렸을 때부터 알고 인지돼 있잖아. 그치. 근데 엉덩이가 한 개 두 개? 이건 인지가 안 돼 있어. 그런 건 배운 적도 없고 누가 알려준. 근데 이거지 만약에 그래서 엉덩이 한쪽이 잘렸어. 그러면 엉덩이 없다 할 거야? 그럼 한쪽이 잘렸다고 아 만약에 엉덩이 한쪽이 주사를 맞는다라고 하잖아. 야 엉덩이 그러지. 아 이제 엉덩이 주사를 맞는다. 엉덩이 주사 맞는다. 엉덩이 주사면 엉덩 의사 선생님 엉덩이 한쪽에 넣을게요. 이렇게. 아니 엉덩이 한쪽에만 넣을게요. 그러면 야 그럼 이러냐? 엉덩이 두 쪽이면 저 어디에 넣을지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병원 가서 엉덩이 하나니까 아니, 이렇게 넣죠. 병원 가서 왜 이거 왜 비벼 그거 아니, 왜 이상하다 왜 그러면 엉덩이 두 쪽에서 의사 선생님 이렇게 안 하잖아 한쪽만 아니, 아 근데 야 자 엉덩이에 아, 그만 엉덩이에 엉덩이에 생각난 에피소드가 엉덩이에 있어 그만. 어, 말해 나 에피소드가 있어 말해. 내가 치과를 갔었어 인천으로 치과를 갔었는데 치과에 가서 이를 시술을 받고 여기를 사랑니를 뺐어 그때 사랑니를 빼고 나서 딱 그 안 아프게 해주려고 진통제를 주사를 놔야 되는데 그때 엉덩이 주사를 맞은 거야. 에? 이빨 이 때문에? 이 때문에 약간, 엉덩이 주사를 맞아? 그게 약간 진 어, 어. 너무 치과에서 아 근데 잠깐만 너가 맞은 거 얘기하지 말자. 왜? 창피하잖아.
아니 뭐 나도 사람인데 뭐 어쨌든 맞는 말이야. 오늘 이게 딱 주사를 맞은 거야. 그리고 나서 나왔어. 그리고 나서 난 집에 갔어. 근데 갑자기 친구한테 연락이 오는 거야. 내 고등학교 친구한테 갑자기 야 너 어디 어디 치과에서 주사 맞았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러니까 자기 친누나라. 아니 나 진짜 당황했어 근데. 아니. 아, 네. 엉덩이 여기까지 네. 네 말 안 해도 돼요. TMI였습니다. 나 혼자 엉청 터져가지고. 아니 이런 TMI를 방송에서 얘기하세요. 아, 그런가? 아 이게 TMI. 아 근데 이거는 아. 너무 디테일한 TMI여서. 맞아요. 진짜 깜짝 놀라서 그래서. 아 그럴 수 있죠. 네. 애들 반응 아 잠만 그. 너무 부끄러웠어. 네 아. 진짜 그건 저까지 부끄럽네요. 아, 그럴 수 있죠. 진짜 대박이다. 너무 TMI다. 아 세상 깜짝 놀라. 세상 또 좁다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네. 그런 거는 넣어두라고. 넣어두겠습니다. 네, 그런 이미 꺼낸 네, 거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엔 좀 어두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선이라는 게 있어요. 눈물 나. 요 정도까지는 괜찮죠. 이거 괜찮은데 너의 일화는 좀 그랬어. 아, 귀여웠어요. 네, 귀엽죠. 그럴 수 있죠. 필터 하지 마요. 오케이. 도배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필터 하면 너무 이상하지 않아? 필터 안 하면? 응. 필터 해보자. 하지 말래. 하지 말라는데. 저는 청개구리니까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걸 하겠습니다. 얘가 했어요. 저 안 했어요. 진짜 청개구리니까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네 댓글을 어떻게? 아 좀 필터 얘기로 넘어갔군요. 네 다시 없앨게요. 죄송해요. 더비가 원하는 걸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되게 요새 엄청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진짜. 제가 그 말은 이제 연말에 바쁜 게 좋다. 맞아요. 맞아요. 바쁜 게 좋은 거예요, 진짜. 저희 진짜 지금 바쁜 게 감사하죠. 네. 안 바쁘면 슬퍼요. 그리고 그럼 저희 더보이즈를 불러주잖아요. 시상식에도 네. 많이 불러주시고 연말 무대 너무 감사드리죠. 아, 너무 감사드리죠. 감사하죠. 더비한테 더 보여줄 게 생기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이게 더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뭐 새로운 그런 무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니까. 그렇죠. 더 아 근데 진짜 이런 거 보셔야 되는데 더 스틸러도 아직 제대로 보신 적 없으시죠? 그렇죠. 한 번도 그때 약간 차, 그 차 인천 차랑, 차에서 차랑 그 텐트 뭐? 그 텐트 같은 데 앞에서 아 텐트 어 그 그 텐트 앞에서 아 죄송하네. 네 그때 인천이었잖아. 텐트가 인천이었나? 텐트가 아니고 그 자동차 아니야? 어 차 차도 있고 차도 텐트 있고 앞에서. 텐트도 있었어요. 그잖아요.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맞네. 아, 그때 위플래시도 했었잖아. 맞아 맞아. 텐트. 그 있잖아 그 올리 거 무슨 인천 그 축구장 축구장에서 공도에서. 그, 아니 그거는 차고 그건 차고 축구장에서는 어, 아 텐트. 아 기억났어. 뭐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때는 더스틸러밖에 안 했어. 야외에서 우리 야외 무대 더스틸러 한 적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한 이유는 보고 싶다 이거예요. 맞아요. 한번 해주세요. 보고 싶네요. 이렇게. 보고 싶어서. 그쵸. 영훈아. 네. 너 얼굴 보고 시력이 9.0 됐대. 어머. 와 부럽다. 9.0이요? 나도 시력. 9.0이면 어디까지 보이는 거야? 근데 여기 이 중에서 내가 시력 제일 좋지 않아요? 내가 제일 좋을 걸? 아니 몇이야? 1.5 1.5. 1.5? 아 형 내가 한 거 없어. 일단 확실한 건 내가 1.5. 나는 제일 낫다. 나도 안 좋고 준이도 안 좋고 나도 안 둘이 안 좋아졌잖아. 맞아 맞아. 근데 나는 있어요. 가는 날보다 달라 시력 검사할 때. 근데 형이 나랑 나도. 같이 이거 했잖아요. 어. 나 항상 이거를 찍어서 맞춰. 나도 그래서 그날 좋아. 1.2까지밖에 안 봤어. 근데 이거 원래 맞추면 안 되는데 맞추면 안 되는데 약간 대충 어 좋아 같은데 하면서 좀 왠지 3인 거 같은데 하면서 맞춘다고.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베스트 좋아. 보이래. 네? 학년이고 어. 베스트 보이. 아 현정이 중고자 쓰고 있다. 야! 순영재! 안녕하세요. 라고 오빠 모르는 줄 알았어? 맞았어요. 화나는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비하인드. 크리스마스 비하인드는 아이 그 핸드폰으로만 찍었으니까 네. 저는
아 이게 어떻게 나올까? 맞아, 저도요. 맞아. 나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나도. 확실히 아, 감독님께서 진짜 감각이 진짜 나 나온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 너무 잘 해주셔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끼리 진짜 그런 하이틴 영화 속에 주인공이 된 것 주인공이 된 느낌이었잖아. 다들 교복 입고 막 그런 네. 학교에서 외국 학교 같은 맞아. 느낌 나는 곳에서 이제 근데 특히 뮤비 찍는 느낌이 아니었어. 어, 그러니까 노는 느낌이야. 진짜 놀았어요. 저희끼리 막 진짜 놀았어요. 진짜 놀고 막 저희도 막 찍고 하고 그랬어요. 그냥 뮤비처럼 보통 뮤비처럼 막 자 들어갈게요 카메라 롤 액션 이런 것도 어. 없이 그냥 오케이 그냥 계속 찍고 그냥 있는데 찍어서 놀고 있으면 그냥 어, 나도 그냥 들어와서 막 지나가다가 뭐 화장실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다 들어와가지고 막 어. 껴서 놀고 그러니까 이런 액션 느낌이었어요. 이런 게 없었어요. 막. 어. 롤 컷, 액션 이런 게 컷과 그 큐가 없었어요. 그냥 다 찍은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그리고 저는 거기가 외국인 학교였잖아요. 아, 근데 학교를 보는데 너무 좋은 거야. 아 나도 그 생각. 나 옛날 생각 나. 그렇지. 그래서 아 거기 때. 다니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연습생 때 생각났어. 어릴 때. 연습생 때 한참 나 저도 외국 학교 잠시 다녔었잖아요. 스쿨버스 타고 맨날. 어 맨날 스쿨버스 타고 맨날. 난 버스 타고. 어. 난 걷고. 그러니까 막 새벽 나 맨날 새벽 막 새벽까지 남아서 그 숙제랑 시험 공부하고 막 그랬잖아. 그때 생각나. 아유 저 인도리를 잘 모르네. 제이콜인가? 어 제이콜형 발성이야. 코리아 하이틴 스카이캐슬인데. 그래요. 그치. 그죠. 그치. 근데 미국에도 약간 그런 느낌 있어요. 스카이캐슬 같은? 어 저요. 아니 저희 어머니가. 아니 이제 언제? 저희 어머니가 네, 스카이캐슬이셨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의 학교가 있어 약간. 이긴 있죠. 뭔가 다 공부만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런 학교가 그럼 경쟁이 저... 또 심한 곳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사는 데에는 여러 가지 막 고등학교 중에서도 이 학교는 공부가 되게 포인트고 이 학교는 뭐 야구가 되게 주고 약간 이렇게 학교가 다 구분돼 있었긴 했어요. 저는 이제 공부가 좀 주였던 학교로 갔죠. 아쉽게도. 나 지금 또 뭔가 뭐야? 댓글 봤는데 또 그런 문제야. 엉덩이 문제 같은. 뭔데요? 아 그럼 넘기자. 패스. 빨대 구멍은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빨대 구멍? 하나지. 아니지. 두 개 아니야? 빨대 구멍은 두 개지. 여러분 만약 빨대 구멍에 하나 막혔어. 야 그럼 구멍에 하나만 한쪽밖에 없는데 이러잖아. 어 그러네. 어 그러니까 이건 두 개지 확실히. 근데 나는 그걸 너네한테 얘기하면 생각했어. 구멍은 빤 개야. 응? 연결돼 있잖아. 관이라고 하지 그건 어떻게 보면. 오 구멍이랑 천재 아니야? 어, 나 좀 천재. 네 바로 논란 종결. 네 관이라고 해요. 빨대 구멍이 뚫렸던 아저. 결국엔 현지형 천재로. 네 축하합니다. 네 아 형 내가 그 댓글 나가 봤어요 지금 형. 못 봤겠죠? 그... 아니 그 아 럭비 그거 거기 사진. 아 봤어요. 뭐. 아 럭비 사진 되게 예쁘다. 어 엄청 예뻐. 나는 거기 밑에 나 옛날에 그게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 럭비 잠시 했었는데. 봤어요. 그거 사진 내가. 어머니가 찍어준 건데 있어서 되게 달랐어요. 되게 귀여웠어. 록비 했었어요. 야, 또 많이 했구나. 맞아, 진짜 다양한 거 많이 했었죠. 그게 사진이 이 잘 나올 줄 몰랐어. 근데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엄청 많이 있어요. 사진이 그 착으로 되게 많이 찍었는데 어 언젠가 기회 돼서 한 번에 털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오토바이 언니 엄청 많이 찍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그래? 찍었더라. 엄청 많이 찍었었는데? 이거 엄청 많이 찍지 않았어요 그때? 생각보다 많이 안 찍었어. 그래서 지금 올릴 걸 되게 찾고 있는데 시즌 그리팅 때 찍은 건가? 심지어 안 찍은 멤버도 있는 것 같아. 난 분명 다 찍었다 생각을 했거든. 형 나 찍었어? 아 찍었네. 넌 찍었어. 내가 찍기도 하고 형 거 있는 거야? 저 댓글 학년이 큐트 보이 현재 베스트 보이. Yes. 베스트 리더 보이. 베스트 리더 보이. 포바훈 최고의 작가님. 감사합니다. 너 요새 셀카 늘었다고 칭찬 많이 해주더라. 비결이 뭐니? 비결이요? 카메라를 봐서. 그거요. 뭐지? 기본 카메라를 쓰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네. 딱 하나예요. 기본 카메라. 기본 카메라. 맞아. 저도.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아직 공개 안 된 그런 게 너무 많아서 내가 못 올리겠어.
맞아 나도 아 여러분 근데 참고로 엄청 많죠. 참고로 지금 올릴 사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차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그렇게 사진들을 많이 찍었어? 한 번쯤 엄청 이게, 많이 찍었어. 착장별로 이게 나도 안 찍었거든 잘. 왜냐면 정신없고 촬영장에. 근데 찍는 게 남는 거야. 아니 막 크리스마스 때 뮤비 촬영도 찍은 것도 많고 뭐 시즌 그리팅이면 뭐 엄청 많아요. 네. 뭐 안 나올 뭐 이런 것도 엄청 많고 하니까 차차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제 슬슬 만지가 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딱 1시에 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9분인가요? 58분? 58분. 2분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크리스마스 챌린지 오케이? 오케이. 혼자서 할 수도 있고 둘이서 할 수도 있고 셋이서 할 수도 있어요. 아까 했던 것처럼 넷이서도 양쪽이서. 네. 그래서 이제 앞뒤로 여러분의 또 재밌는 그런 끼와 모습들을 발산해 주시면 저희가 재밌게 보겠습니다. 네. 얼굴 나오기 쑥스러우시면 마스크 끼고. 맞아요. 그러면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오케이. 안녕. 빠이빠이. 잘 자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